6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가 됩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합니다.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 이용률 제고를 통해 입국 대기시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6월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 적용되어 6월 8일부로 해외 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됩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합니다.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습니다.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검사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 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 확인서가 없거나 제출 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여 국제선 일상 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Q코드는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으로 여권 번호 등의 개인 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출발국, 항공편, 국내 체류지, 연락처 등 검역 관련 정보 등 입력 후에 QR 발급받는 시스템입니다. Q코드에 입력하는 정보는 기존에는 입국 전 검사 정보, 예방접종 정보, 격리 면제서 소지 여부, 건강 상태 질문서 정보가 입력되었으나 6월 8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정보, 건강 상태 질문서 정보로 간소화됩니다. 주요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6월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라도 6월 8일부로 해외 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됩니다.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국 입국을 위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망고망고였습니다.